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펜션에 왔습니다. 펜션에 정원을 만들 텐데요. 전체 공간적으로는 아주 단조로운 직선 공간이지만 여기에 곡선 형태의 잔디와 동선을 활용해서 좀 더 파티가, 축제가 가능한, 그리고 편리한, 그리고 입체적인 정원으로 대탄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원을 만든다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땅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잘 없애고 새로운 마사토를 진입을 시켜서 토양의 레벨 값을 다시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흰색 도화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에다가 이제 라인을 제가 바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현재 잡았는데요. 이럴 때 라인 잡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준점이에요. 역시 여기도 기준점이 될 만한 거는 가장 큰 구조물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조물의 기준점을 잡아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서 그 다음에 라인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지금 대략 이렇게 잡아놨죠. 한 번에 이 라인을 긋지 마시고 다 그리고 나면 멀리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괜찮겠구나. 가까이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멀리 떨어져서 그 다음에 저쪽 바깥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인이 거졌으면 이제 포장을 하던 텐데요. 포장하기 전에는 늘 이렇게 다진기로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질 때는 역시 폭보다 좀 더 넓게 다져놔야 후 작업이 좀 더 편합니다. 다진기를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다짐이 다 되면 모래를 깔아줍니다. 지금 같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평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짐기로 한 번 더 다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짐이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동선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평탄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평탄 작업 하실 때는 저렇게 수평자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가운데 부분, 이 중심 부분은 좀 올라오게 하고 가장자리는 낮게 해서 물이 평상시에 양쪽으로 좀 빠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마 가장 최종적으로 하는 평탄 작업입니다. 이쪽 보시면 지금 제가 라인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쭉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나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만 채우면 되겠죠. 쭉 가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갈매기 모양으로, 헤링본 모양으로 딱 깔아서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포장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자, 어우, 곡선 좋습니다. 자, 이제 벽돌 포장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모래를 포설을 합니다. 모래를 포설을 미리 해놔서 이렇게 밟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틈 사이로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모래를 이 사이에 계속 채우면 한 4, 5일 정도 덮어놓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는 작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물매를 잡으면서 거친 돌들을 걷어내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평탄을 하는 이유는 잔디를 깔았을 때 이게 평면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드디어 벽돌 포장이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꽃길을 걷고자 했던 이곳 펜션 사장님의 마음을 벽돌길에 담아봤습니다. 이쪽 양쪽으로 꽃길이 될 텐데요. 그리고 여긴 공간이 생겨서 사람들 쉴 수 있는 장소가 또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기 기둥이 하나 보입니다. 이건 아카시아 나무 기둥인데 이걸 왜 달았을까 생각 고민되시죠. 여기에다가 장미를 심어서 두텁게 장미 기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과 저 기둥, 저 기둥 이렇게 해서 파티 등을 이렇게 달 겁니다. 저쪽에 두 개 더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밤의 정원은 뭐라고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철제를 가지고 아치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치를 만들 때 이런 용접을 하지만도 다 틈이 벌어져 있겠죠. 이거 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럴 때 지금 실리콘을 가지고 이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이거 실리콘인데 여기 수송용 아크릴 실란트, 아크릴이 들어가 있군요.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지금 쓰시는 도구 얘는 헤라. 헤라, 그 헤라, 그렇지. 헤라. 헤라. 실리콘의 헤라가 따로 있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칠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서 칠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현장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데크가 나오는데요. 오늘 데크가 완성을 하고 지금 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할 때 보면 이 사포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못 자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깔끔하게 1차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칠을 할 건데 칠을 하기 전에는 늘 이게 샘플로 한번 칠을 해봅니다. 여기 무슨 색깔이었죠? 이게 코코넛. 코코넛. 그리고 얘는 오크. 오크.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칠하기 전에 우선 샘플로 한번 칠해보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칠을 할 텐데 붓을 한번 보여줄까요? 붓은 그냥 철물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붓을 사용하시면 되고, 자 한번 칠해 볼 텐데 칠할 때에는 조금 묻히신 다음에, 그래서 이게 깡통에다 한번 덜어내고 그 다음 여기다 한번 칠할 텐데 나무 결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 결대로 칠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한번 칠한 다음에 이렇게 물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칠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칠을 먹이는 겁니다. 칠을 먹인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칠을 조금씩 먹이면 칠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꼼꼼하게 칠하셔야 칠이 예쁘고 전체적으로 데크 완성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칠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전체적으로 잔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엣지라고 합니다. 이 잔디하고 그다음 여기가 잔디고 저쪽이 식재 면적이거든요. 이럴 때 잔디가 더 이상 절로 하단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엣지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브랜드마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쇠도 있고 뭐 요 모양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보통 이오는 이 부분을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마감도도 꽤 뛰어난데요. 지금 길이만큼 잘랐고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할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표토에서 보시면 높이를 얘보다 흙보다 살짝 위에 눕혀서 얘가 마감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양쪽 판 다음에 묻어 볼 거예요. 이제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지금 이거 해놓은 것처럼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이쪽엔 잔디, 이쪽에는 식재가 되는.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을 끝냈는데요. 공간마다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